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학창 시절에 많이 불렀던 뭐 캠프송으로도 불렀고요. 그런 곡입니다. 모닥불. 네, 박인희 씨가 불렀죠. 이 곡을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악기는 A마이너, C, C샵 이렇게 준비되시면 함께 연습도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곡을 들으시고 진행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박건호 씨가 작사를 했고요. 박인희 씨가 곡을 쓰고 작곡을 했고 그다음에 노래도 불렀습니다. 1972년도에 발표된 노래니까 50년 됐습니다. 전주 부분에 베이스는 앞에 전주 시작한 그두 마디의 리듬을 갖게 리듬과 같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베이스도 짠 짜자잔 짠 짠짠 짜자잔 짠 짠짠 짠 짜자잔 짠 이런 베이스를 넣습니다. 그것이 전주 부분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멜로디 시작에서는 여기는 그냥 한 박자씩 베이스를 넣었어요. 네, 여기까지. 너무 똑같죠? 그 앞에 전주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 뒤에는 정박자의 베이스를 그냥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싱커페이션이 있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악보들도 있어요.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네, 약간 씩 차이는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악보는 박인희 씨가 부른 원곡에 좀 충실하도록 그렇게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 약간씩 악보마다 차이 있는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네, 여기는 이제 바이브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는 트레몰로하고 그 이제 V 네, 괄호하고 V 쳐져 있고 밑에 줄에는 T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바이브레이션과 트레몰로 주법을 표시한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오. 네, 지금 여기가 되겠는데요. 바이브레이션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트레몰로는 여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C샵은 여기 한 군데 여기 C샵이 예. 반음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되돌이는 끝에까지 가서 올라갔다가 세녀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뭐 이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마이너 C, C샵 준비되셨으면 처음서부터 함께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네. 연습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하모니카 준비가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앞에 한 위에 한줄 위에 한 줄이 시작을 못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박인희 씨의 모닥불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자, 동호회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